진짜 너무 싫은데.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바디 체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따가 먹을 고구마를 썰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면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없으신 분들은 진짜 당장 구매하세요. 아침 첫 끼는 신선의 소고기 홍두깨살을 넣은 떡국입니다. 육수 끓이는 거 어렵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치킨 스톡 제품을 사용하면 되게 간편하게 끓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게 양파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냥 양파만 대충 썰어서 넣어줄 겁니다. 핏물을 충분히 빼놓았던 신선의 소고기 홍두깨살을 넣습니다. 첨가를 해봤네요. 간단하게 인메이트에서 나온 현미 닭가슴살 볶음밥으로 뭐 밀프렙 비슷하게 흉내내봤어요. 굉장히 맛있어서 저는 하루에 한두 끼 정도는 꼭 이 김치볶음밥을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조금 부족하겠다 싶더라고요. 탄두리 닭가슴살도 챙겼는데 저거 못 먹습니다, 이따가. 오늘은 무엇이니까? 오니시카 타이고. 오늘 왠지 feel like 구찌. 서울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제 집이 하나 없다는 게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지금 집도 월세살이 하면서 충분히 만족은 하면서 살고 있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길바닥에 돈을 뿌리면서 가도 되나 싶기도 해요. 월세 때문에 차를 사는 게 좀 부담되더라고요. 보통 평일은 짐티피 사무점에서 레슨을 하지만 주말에는 교대역에 위치한 웨이브 히트니스에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갔더니 이용승 선수가 유산소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아우. 아우, 대박이다. 와, 얘 이상해요. 얘 뭐가 잘못됐어. 벤치 60kg 정도로는 웜업 하시잖아요, 다들. 언젠가 100kg로 웜업하는 날까지 열심히 훈련해보겠습니다. 바디체크 국룰이죠? 원래는 플라이 동작은 잘 안하는데 이날은 팩텍 플라이 머신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행잉 풀오버 동작도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니까 한번 해보세요. 바로 밥을 먹는 게 좋지만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밥 먹으려고 열과 성을 다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식사는 인메이트 현미 닭가슴살 김치 볶음밥이랑 네이처하미에서 나온 흑마늘즙입니다. 보통 식사를 5분 안에 끝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날도 그랬어요. 뭐 근데 항상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먹는 것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달아 수업을 하게 됐고요. 역시나 양치질은 건너뛰게 됐습니다. 양치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양치질은 건너뛰어도 하체 운동은 못 건너뛰죠. 교대역에서 레슨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 일하는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트레이너들은 보통 이 정도만 일하면 굉장히 짧게 일하는 경우랍니다. 아,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왕복 2시간 거리다 보니까 여러 사색에 잠기게 되기는 커녕 그냥 핸드폰 게임하면서 왔어요. 길 가다가 과일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집에서 먹으려고 사갑니다. 역시 퇴근길의 묘미는 택배입니다.